오늘의 성분 분석도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제품의 성분 분석입니다. 이니스프리 논나노 논코메도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써본 무기자차 중 사용감이 가장 좋았다고 성분 분석 요청을 남겨주셨어요. 건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촉촉하고 밀리는 현상도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워지는 현상도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클렌징 오일로도 씻어도 잘안 지워지고 나비존이 붉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잘안 맞는 제품을 쓰면 나비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제품도 똑같이 잘안 맞았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어떤 성분이 자극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성분 분석을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떤 성분이 자극을 과연 유발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구성을 보시면 정제수 물이 베이스가 되고 프로판다이올이 보습제로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선크림 성분이죠.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그대로 불렀는데 요즘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고요. 자외선이 딱 들어왔을 때 통통 튕겨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틸렌 글라이콜, 이것도 보습 성분인데 우리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휴맥턴트 보습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프릴리 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코코넛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방산 보습제입니다. 카프릴린 메티콘이 들어가 있죠. 이 메티콘은 영어로 보시면 여기 메티콘. 이제 옛날에는 메치콘이라 했는데 이 메치콘류의 성분들은 실리콘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리콘 오일이 같이 배합되면 우리 피부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아주 매끄러운 발림성, 그리고 뭔가 사용감이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하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오일들이 배합이 됩니다. 단점은 이중 세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합된 1,2-헥산다이올. 1,2-헥산다이올은 방부제 성분이고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부제 성분입니다. 예전에는 파라벤, 뭐 페녹시에탄 이런 성분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1,2-헥산다이올과 같은 성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가 아니죠. 펜틸렌 글라이콜은 보습제로 배합이 됐고요. 카프릴리 카프릭 석시닉 트리글리세라이드도 보습제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하이드록시 스테아릭 애시드가 배합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습을 위해서 배합된 것 같아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크로스 폴리머는 점도 조절, 그리고 발림성 조절을 위해서 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폴리머가 들어가는 것처럼 VP코 폴리머, 여기도 폴리머가 있죠. 암모늄 아크릴 오일, 다이 메틸 타우레이트 VP 폴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폴리머류의 성분입니다. 폴리머류의 성분이다 보니까 점도 조절, 그리고 발림성 조절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알루미나 성분은 이제 알루미늄 파우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파우더 성분이 배합되면 선크림의 발림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감이 끈적이지 않게 조금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아릭 애시드는 지방산 보습제로 사용이 됐고요.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보습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사용이 되진 않았고 아주 적은 양이 사용됐어요. 황색 산화철이 여기 있는 거 보면 알수 있는데 이제 선크림에 적색 산화철 혹은 황색 산화철 이런 것들이 산화철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산화철 성분은 이제 색깔을 내주는 성분이에요. 살색 느낌으로 색깔을 내주는 성분인데 이 산화철이 배합되어 있으면 아 색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트루케어 논나노 논코메도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핑크빛, 노란빛 이런 빛이 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산화철 성분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에틸핵실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방부제의 성능을 이제 부스팅시켜주는 방부 부스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분은 없고요. 병풀 추출물, 치아씨 추출물, 우은뿌리 추출물, 쇠비름 추출물, 양모밀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셔닝 그리고 뭐 진정을 위해서 그 컨셉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색 산화철이 여기 있죠. 황색 산화철, 적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이렇게 많이 배합되는데 황색이랑 적색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피부 진정 성분으로 마데카 소사이드가 배합됐고요. 티부틸 알코올이 방부제로 같이 배합이 됐습니다. 아, 흑색 산화철도 있네요. 세 가지 산화철이 다 배합됐는데 이제 성분 같은 경우는 성분이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황색 산화철, 그리고 적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이렇게 기재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톡시 카프릴리실레인. 카프릴리실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리콘 오일류의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성분을 보아주시면
이제 실리콘류의 성분들 그리고 폴리머류의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림성이 높아서 사용감이 좋았던 거고, 이제 이중 세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실리콘 오일들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자극을 느끼셨을 텐데, 이 보습제로 배합된 카프릴리 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나 혹은 스테르게시드, 아까 모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뭐 일정 부분의 자극을 유발해서 나비존으로 붉어지는 증상이 유발됐을 거나 아니면 됐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심하시다면 피부과를 방문해 보시고, 혹은 아니면 내가 이런 증상 때문에 선크림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선크림을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준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